안녕하세요. 굿 라이팅입니다. 자, 오늘은요. 대타고 왓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 거예요. 가끔씩 이제 첨삭을 좀 해드리면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선생님, 여기에서 답이 이제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신 게 대시인데 여기에는 왓이 왜못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대타고 왓이나 둘다 모모하다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는 왓이 안 되고 댓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혹은 반대로 질문하시기도 하죠. What은 왜 되고, that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that하고 what하고요. 자, that하고 what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that다음에는 완벽한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시죠? what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자, 이 말인즉슨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예를 들어서 3형식 봅시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주어가 없으면, 뭐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가 없어도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다 있으면 뭐에 속해요? 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문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I like what하고 that하고 what하고 이렇게 you are my girl. 자,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보셨던 그런 시험 타입일 거예요. 선택하기. 자, 그러면 자, I like 일단 앞에가 이제 동사로 다 시작이 됐죠. 자, what하고 that하고 둘 중에 해석은 뭐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둘다 돼요. 왜냐면 둘다그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거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됐다면은 완전한 문장, 왔다면은 불완전한 문장. 요거 조건만 생각하시면 돼. You are my girl. 자, you are my girl 했을 때, 자, 비동사가 지금 뭐예요? 비동사는 항상 보호 필요로 하죠. 그지? 그럼 뒤에 주어, 동사, 보어 다 완전히 있죠? 그럼 이거 완벽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완벽한 겁니다. 완벽한 거면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시 들어가겠죠. I like that you are my girl. 이러면 나는 네가 나의 여자라는 사실이 좋아. 그지? 아, 나의 여자가 아니고 아, 그렇지. 나의 여자네. 맞죠?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I know 해놓고 요거 동사 나왔어요. 그쵸? That하고 what 있습니다. 역시나 똑같은 질문이에요. You have. 요 뒤에 것만 딱 보면 된단 말이야. 자, 요거 보면요. 주어가 you고요. have가 지금 동사입니다. 그죠? 근데 have는요. 자동사, 타동사 중에 어떤 겁니까? 타동사예요. 그죠? 타동사는 항상 뭐가 필요해? 목적어 필요하죠. 근데 뒤에 목적어 나왔어, 안 나왔어? 점으로 딱 끝난 걸로 봐서는 목적어가 없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 사라지면 이거는 불완전한 문장이라 그랬죠.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불완전한 거면 what이 답이겠죠. 이해 갑니까?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렇게 글을 썼단 말이야. 뒤에는 완벽한 문장을 이렇게 써놓고 앞에는 what이라고 써놓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that하고 what하고 쓰는 게 헷갈릴 때는 요 뒤에 문장이 완벽한가 불완전한가 요것만 잘 판단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해가세요? 자, 요것도 she loves 동사 나왔죠? 자, that하고 what하고 고르는 겁니다. You are doing since you were young. 자, since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그닥 상관 필요 없는 거예요. 문장이 그냥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들인데, you are doing. 자, 네가 하는 것을 그녀는 좋아해. 아주 매우 좋아해. 마음에 들어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do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비동사 플러스 ing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는 진행형이야. 그쵸? 현재 진행형인데, 요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doing을 봤을 때, do가 지금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죠? 근데 지금 since부터 여기서부터는 그냥 없는 거로 제가 지워버렸죠. 그럼 목적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세요? 그러면 문장이 완벽해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불완전하지? 그럼 답 뭐야? what밖에 없죠. 이해 가세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 제일 앞에 what하고 that하고 오는 경우, 넣는 경우. 자, I care about is. 요거는 사실 나머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I care about. care about 같은 경우는요, care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야? 무슨 동사야?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 필요하지. 근데 지금 여기서 문장이 지금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쵸? 그럼 요 안에서만 문법을 따져야 돼요. 요 끝까지 따지는 게 아니고,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요것만 따지는 거야. 이해 갑니까? 요 안에 문장이 구성이 잘돼 있는가 봐야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케어리 지금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없이 그냥 어바웃에서 잘렸죠? 그럼 어떻게 돼? 불완전한 거네. 그럼 어떻게 돼요? 답이 와시겠죠? 이해 갑니까? 문장의 제일 앞에 가끔씩 이렇게 책임감 없이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세요.
문장의 앞에 what이나 that 오면 무조건 that 선택해라. 혹은 what 선택해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 무조건 that으로 선택해라. 이렇게 책임감 없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good writing 학생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Okay?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